사람들이 꼽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요, 거창할 것 같지만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이성에게 처음으로 고백받았던 때,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사고 싶은 물건을 샀을 때, 그리고 내가 봐도 오늘 좀 괜찮은데? 라고 느낄 때라고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리즈 시절이길,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빛나는 최고의 모습이길 바란다는 건데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좀 더 행복했던 하루였길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일장캡 이기광입니다. 와우. 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영스트리트 첫 곡은 러블리즈 지금 우리로 함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의 이기광, 핫가이 이기광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아, 이번 한 주 영스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첫 DJ를 도전하게 됐는데 글쎄요. 뭔가 좀 설레면서 긴장도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즐겁게 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이렇게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언제 시작하나? 이거 언제 시작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와, 조금만 늦게 앉았으면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자, 어쨌든 자, 오늘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던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살 가장 풋풋했던 그 시절을 나의 리즈 시절,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꼽곤 하잖아요. 저의 리즈 시절 바로 지금이죠. 네, 영수와 함께하는 바로 지금이고, 지금 어저께까지 더 플로잉 불어온다 앨범 활동을 하면서 많은 모습들을,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과 그리고 라이트 분들이 예뻐해 주셔서, 네, 이번에 리즈의 정점을 찍었다.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와 함께하는 이번 한 주는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게 즐겨보겠습니다. 자, 영스 가족들이 보내준 문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번 주 저의 애칭을 생각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또 박주영님이 핫디 어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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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가이 DJ 핫디 기광오빠. 아, 저도 좋아요. 꽝디보다는, 꽝디는 약간 너무 좀 흔하잖아요. 그래서 핫디 좋습니다. 핫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양미진님께서는 DJ 애칭 댄디 어떠세요? 기광님이 아, 댄싱 슈즈였잖아요. 와, 이것도 센스 있네요. 댄디 괜찮다. 댄디 지금까지 있었나요? 댄디 없었던 것 같은데. 댄디도 좋네요. 좋은데요. 또 이승현님께서는 보고 싶었어요. 꽝디 꽁디 라고 해주셨는데, 꽝디 꽁디도 참 귀여운데, 야, 이거 뭐가 제일 좋을까요? 댄디 아니면 핫디 좋은데, 댄디? 댄디로 할까요? 댄싱 슈즈를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댄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댄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댄디 기광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특별한 분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준이라고 적혀있네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이전 DJ입니다. 안 떨고 잘하시네요. 가로 열고 저는 떨었는데 점점 가로 닫고요. 자, 이기광 구해줘 홈즈 잘 봤고 무대 잘 봤습니다. 점 가로 열고요. 시간 내서 본거임 가로 닫고요. 시간 가로를 다시 열죠. 나도 바쁨 가로 닫고요. 혹시 다이나믹 블랙이라고 기억하실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만요. 그럼 안녕 해주셨는데, 야, 기억하죠. 다이나믹 블랙. 야, 아직 여기 사시나? 다이나믹 블랙. 야,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 너무 즐겁게 무대했던 기억이 나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스터데이라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스터데이 사라져간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네,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정확하게 가사를 기억 못해서 이준 씨 죄송하고요. 아, 지금 또 말씀드리는 순간 아주 기가 막힌 자료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전 DJ였죠? 얼마나 떨었는지 이준 씨 첫날 방송 목소리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부끄럽네. 아, 제가 사람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성격이라서 상당히 예, 부끄럽습니다. 아, 보는 라디오 보는데 보는 라디오. 준 오빠 종이 든 손이 예, 덜덜 떨려요. 네. 좋습니다. 보는 라디오. 네. 거기서부터 이제 티가 났죠. 보이는 라디오인데 보는 라디오. 뭐 둘 다 맞는 거죠. 어쨌든 맞는 건데. 우리 준이 형 원래 되게 이런 캐릭터였나? 이렇게 많이 떠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귀엽습니다. 아, 제가 또 감히 형한테 귀엽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준이 형 팬분들 저는 오해가 아니고 저는 준이 형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고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작가님한테 또 번호 얻어서 카톡 했는데 우리 준이 형 진짜 보고 싶고요. 아, 너무 이런 떠는 모습마저도 너무 호감이 있고 진짜 사적으로 네 빨리 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니까 조심하면서요. 자 어쨌든 좋고요. 아,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358님께서 댄디 기광 오빠 이번 주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기대할게요 라고 해주시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아, 보는 라디오네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준이 형 죄송해요. 네, 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반갑고요. 잠시 후 8시 30분 영스 초대석 시간에는 하이라이트의 막내죠. 저와 찐 형제 케미를 보여줄 손동훈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곡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거울 보고 왔는데 얼굴에 뭐가 좀 많이 묻었더라고요. 멋짐, 귀여움, 사랑스러움. 보는 라디오 켜시면 비주얼 열리라는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들 모이셨죠? 오늘 저녁도 영스 고! 오저 영 고! 오늘 1부에서는요 영스 가족들 출석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DJ 첫날이니까 저한테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좋고요. 오늘 하루 생긴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위로받고 싶은 일 등등 저에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부터 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는요 90년 3월 30일에 태어났죠. 90년 3월 30일에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장남입니다. 네, 이남중 장남이고 취미는 손동훈 바라보기, 듣기는 손동훈 좋아하기 정도 되고요. 소속 그룹은 뭐 AJ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번의 데뷔를 거쳤죠. 야, 이런 또 이력도 없어요. 갖기 힘든 이력을 갖고 있어요. AJ로 시작해서 비스트 그리고 지금은 하이라이트까지 세 번의 데뷔를 거쳐서 어저께까지 더 블로잉 불어온다라는 곡으로 우리 라이트와 많은 분들의 마음을 훔쳤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게요.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9593님께서 어머 보라에 지금 등장하신 분 이분도 자기소개 한번 해달라고 해주시는데 정식 소개는 2부에서 하겠지만 본인이 굳이 미리 들어가겠다고 해서 일단 들어왔어요. 일단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관객 1 손동훈입니다. 저 그냥 보고 또 우리 또 이기강 씨, 야 우리 댄디 또 뭐 하고 있길래 제가 또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또 보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네. 제가 또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야, 이런 또 사진이 없어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지나가는 나그네 분이 참 잘생기셨고요.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따가 자기소개를 좀 길게 좀 정식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오마이걸 던던댄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마이걸 던던댄스 듣고 왔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출석 체크로 함께 하고 있고요. 자기소개 하나씩 만나볼까 하는데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지나가던 나그네님도 문자 좀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예, 김수지님께서 네.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저 김의 김씨 가문 일남일녀 장녀 모든 걸 가졌지만 이기광 당신만은 가지지 못했어요. 좋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 영수와 함께하면서 네. 댄디 네. 목소리 들으시면서 네. 뭐 함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송세희님. 오늘 성년의 날인데 저 가족들한테 축하 하나도 못 받았어요. 댄디한테 축하받으면 오늘 완전 행복할 것 같아요. 세희님 성년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정말 대단한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3034님이 네. 오늘 인턴 첫 출근이었어요. 너무 떨렸는데 선배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일 잘 마치고 왔네요. 네. 내일도 잘 출근할 수 있게 댄디와 이쁜이 동훈 오빠가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댄디 파이팅, 영스 파이팅, 동훈 오빠 파이팅. 파이팅까지요. 맞아요. 예, 동훈 오빠 파이팅은 제가 그냥 저한테 외친 거예요. 좋아요. 예, 역시 제가 그냥 외쳤습니다. 할 줄 아는 이쁜이에요. 예. 자, 다음으로는 9323님께서 다이어트를 목표로 운동하고 있는데 오늘 인바디 측정했어요. 몸무게는 조금 변했지만 그래도 체지방률은 떨어지고 근육량은 늘어서 행복했어요. 맞아요. 다이어트 하시는데 몸무게만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지방률이 낮아지는 게 아주 좋은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죠. 칭찬드립니다. 3302님이 저는 1년 차 치과 위생사예요. 입사한 지 6개월가량 되어가는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서 동기들이랑 맨날 비교당해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인데도 연습하려고 치과 출근했다가 집에 가는 일에 영스 듣고 있어요. 네. 전 언제쯤 일에 익숙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저희도 가수 생활을 한 12년 정도 또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횟수는 13년 하고 네네네. 있는데 뭐 지금도 사실 무대에서 실수도 하고 틀리고 하는데 6개월이면은 아유, 맞아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 예. 맞아. 사람이라면 무조건 또 실수를 하는 게 또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예. 좋은 겁니다. 자, 변임정님. 저는 제주도에 사는 24살 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오빠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아했고요. 오빠들 좋아하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끝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졸업 후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요. 백수라고 놀지 않고 열심히 오빠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임정님. 임정님이 있기에 또 우리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6988님이 우리 딸이 올해 초등 5학년이 되면서 아이돌을 처음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네. 그게 바로 하이라이트였어요. 야. 앨범을 사줬는데 랜덤으로 들어있는 사진에 동우님 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속상해하네요. 채아양 속상해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 부탁드려요. 네, 말씀 좀. 야, 우리 또 채아양이 제 사진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거 그러면은 네. 또 제가 채아양을 위해서 그럼 셀카를 찍어서 네네네. 우리 뭐 제 SNS나 네네네. 뭐 영스 또 인별그램에 네, 또 올리면은 어떻게 좋아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예,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채아양 네. 그 방송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3928님께서 오늘 7일차 만보 걷기 끝내고 왔어요. 한 달 동안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댄디 동훈 오빠. 요새 비가 엄청 왔는데 야, 대단하십니다. 그죠? 네, 뭐 실내 이제 걷기도 또 포함이니까 예, 그렇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또 응원을 드려야죠. 네. 네. 드리세요.
허 화이팅! 3928님 화이팅! 화이팅! 만보 만보 걷자! 네, 7만보 화이팅! 아,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하신다고? 이제 23만 보만 걸으시면 돼요. 네, 예. 아, 다 왔어요. 네, 좋고요. 자, 9803님께서 또 제 이름은 신다연, 부산에 사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알바하면서 듣고 있어요. 원래 노래 틀어야 하는데 사장님께 양해 구하고 영스 틀었어요. 와. 야, 진짜 예. 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도 감사드리고. 자, 앞으로 일주일간 저희 빵집에는 8시마다 영스가 퍼질 예정입니다. 응원해요. 와. 야, 빵이 더 팔릴 것 같아요. 우리 감동이다. 또 댄디랑 함께하면. 예.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야, 동훈님 랜덤 사진이 없어서 속상했다는 채아양을 위해 와. 영스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직접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와, 진짜 뭐 영스도 최고고 네네네. 댄디도 최고네요, 진짜. 네. 야, 예. 좋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손동훈 씨와 정식으로 영스 초대석으로 돌아올까 하는데 어떤 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뭐 생각나는 곡 있으세요, 동훈 씨? 네, 우리 김유미 씨가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네네. 아, 이게 정말 네. 추억의 그런 또 어떤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그런 레전드 송이잖아요. 예. 풍미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그냥 스페셜 띵이었죠. 스페셜 띵. 예, 스페셜 띵. 네. 예. 하지만 제 마음 속엔 여전히 레전드다. 네. 다이나믹 블랙의 Yesterday 듣고 올게요. 버릇처럼 어제를 그리며 헛된 시간이라 몇 번을 되뇌 난 아직 철이 없고 싶어 baby I'm a true 아직 어리석고 싶어 baby I'm a true 더 부딪혀 꿈까지 가야 후 왜한 줌도 없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은 없어 매일 여기서 만나자 Young Street Forever ever ever young Forever ever ever young 내 젊음의 끝은 없어 지금 바로 만나자 Young Street Young Street 이름 손동훈, 키 181cm, 혈액형 A형, 취미는 가사쓰기와 독서, 매력 포인트 얼굴과 순수함을 담은 미소, 별명은 손남신, 좌우명은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땡땡위키에 올라온 프로필을 읽어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하이라이트의 찐막내! 자, 영스 초대석 오늘은요 군백기에도 일치하는 비주얼과 물오른 예능감을 가진 애교왕 손동훈 씨와 함께할게요. 스페셜 DJ 이기광과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마술사 초대석인가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오늘 영스 초대석은 저와 굉장히 가까운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하이라이트의 막내 손동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막내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보는 라디오도 켰는데 카메라 네. 보고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들으시는 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DJ 맡은 첫날입니다. 네네. 동훈 씨가 이제 초대석 게스트로 나왔는데 네. 어때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아, 일단 또 이렇게 기광이 형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사실 자연스럽고 예, 정말 그 딱 대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얼마나 작가님들이 예. 열심히 써주신 대본인데요. 이대로만 읽어도 반 네. 이상은 가요. 야, 그래서 제가 반 이상을 못 갔군요. 예. 제가 늘 그래서 그렇죠. 예. 너무나 욕심을 내면은 또 힘이 들어가요. 네, 전 사실 또 대본대로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힘을 예. 좀 이렇게 풀어야 릴렉스를 돼요. 해야 네, 릴렉스를 해야 돼요. 예. 생방송이니까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아,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민재님께서 좌동은 우기광 보는 라디오 행복합니다라고 해주시네요. 아, 우리 또 이승현님은 네. 오늘 픽션 10주년이래요. 아, 축하해요. 진짜? 이렇게 난 또 아, 좋습니다. 야, 픽션 10주년. 아, 예, 오래 하셨네요. 예, 더 해야죠. 더 해야죠. 예. 예. 또 김수지님께서 오늘 메이킹 영상에서 동훈 오빠가 기광 오빠랑 얼굴 바꿔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기광 오빠는 어떤가요? 아, 저는
진짜 그냥 어떻게 할까요? 동훈 씨의 모든 걸 갖고 싶어요. 그런 재치, 네. 능력, 네.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아니 일단 더 해보시라고. 아, 재치, 예. 능력, 예. 덩치, 예. 목소리, 높은 코, 뭐 더해요? 아니 뭐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이수연님이 가방 뭐야? 네. 아,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뭐가 들었길래 꼭 껴안고 있죠, 동훈 씨? 네네. 뭐가 있어요? 아니 사실 뭐 별건 없고. 네네네. 예, 또 가장 중요한 게 들어 있어가지고. 뭐죠? 예, 지갑이죠.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뭐 이것도 뭐 지갑도 있고. 네네네네. 예, 이렇게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트도 또 준비했습니다. 아, 아 괜찮네요. 그렇죠. 아, 예. 그럼요. 아, 미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아, 부분인데. 그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오늘 컨디션 네. 사실 이제 또 피로가 또 쌓인 또 상태다 보니까. 네네네. 지쳤나요? 지쳤을 리가요. 예,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컨디션 완전 120%예요. 아, 예. 지치지 않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김세현님이 동훈 오빠 왜 요즘은 금박지 안 들고 다녀요? 다 떨어졌나요? 하시는데 아 그게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또 마술 도구들이 네. 저는 그 백팩에 제가 맨날 메고 다니는 백팩 그렇죠, 마술 있잖아요. 가방이 있죠. 예, 백팩을 보통 들고 다니는데 네. 오늘 이제 또 가볍게 그냥 단촐하게 좀, 예 작은 가방을 또 네. 들고 오느라 아. 안 갖고 온 거지 뭐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있죠. 예. 예, 예. 다음번에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1850님께서는 손은결님 마술에 빠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사실 저는 제가 하는 마술이 이제 조금 약간은 좀 빈약한 좀 마술이잖아요. 아니요. 아,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아 그럼요. 그런 마술 하기도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네, 준비성 너무 예. 칭찬드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어 하시고 너무 또 분위기도 좋아하죠. 또 풀어지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좀 네. 그렇게 마술의 길로 좀 가게 된 것 같아요. 예. 아이돌 이렇게 최초잖아요. 마술사. 네. 뮤지션과 매지션의 그 경계에서 아, 있는 예. 좋습니다. 우리 찐막내 우리 동훈이 너무 칭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한번 또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동훈 씨가 하이라이트 막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네. 형들 중 동훈 씨에게 가장 잘해주는 형, 다정한 형, 동훈 씨의 최애 형은 누군가? 이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최애 형이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진짜 저는 뭐 단연 댄디죠. 예, 우리 또 기광이 형이 예. 우리 댄디가 네네네. 워낙 또 말을 예. 너무 이쁘게 해주고 그래요. 예, 이뻐해주고 네. 사실 뭐 기광이 형이랑 또 참 그 네. 서로 다정하기도 하면서 네. 서로 또 깎아먹기도 하는 또 그런 아, 그렇죠. 관계예요. 맞아요. 약간 톰과 제리 같은 그런 맞아요. 관계죠. 애증의 관계죠. 예. 원래 그런 게 진짜 깊은 사이인 거예요. 네. 막 저는 진짜 동훈 씨를 볼 때마다 네. 죽겠어요. 막 사랑이 떨어져요. 아우 예. 부담스럽네요. 넘어가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훈 씨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네네. 우리 하이라이트 멤버 내 서열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서열? 전 3위요. 그래요? 뭐 서열대로 또 얘기 드릴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뭐 일단 또 리더 두준이 형. 야, 1등. 예, 1등. 네네. 그다음에 요섭이 형. 예. 그리고 저 그다음에 우리 댄디 이렇게 또 4위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예. 혹시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죠? 이유요? 예. 예, 그냥 우리 댄디보다는 제가 또 서열 위에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예. 아 좋은데요. 예. 아 재밌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뭐 사실 뭐 서열이 있나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저는 그래도 돼요. 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이런 재치 너무 칭찬해요. 근데 사실 또 우리 댄디가 네네. 이런 사실 저의 모먼트를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저 오늘 또 그 영상을 봤어요. 어떤 거요? 그 저희가 또 비하인드 뭐 그런 데서 나온 건데 네네. 뭘 쓰고 있는데 멤버 세 명은 다 써가지고 형 혼자 이제 쓰고 있는데 형. 어? 빨리 써요. 요거를 이제 참 제가 좋아하는 또 그런 맞아요. 저의 모습이고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댄디도 참 좋아해주는 모습이고 그렇죠. 뭔가 제가 이렇게 좀 깔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뭔가를 던져주고 네. 우리 동훈 씨가 쳐주고 예. 이런 합이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또 이승현 님께서 그럼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네요. 야 단연 댄디죠. 네네네. 네.
오늘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또 내일 가가지고 네네, 서로 네, 비행기를 좀 띄워주자, 아, 비행기를 태워주자라는 또 아, 서로 깎지 말고 예, 깎지 마. 어제 또 약간 좀 네. 우리 또 팬사인회 현장에서 네네. 약간 또 서로 깎아먹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사이좋게 가자. 네, 어저께 또 헤어스타일 때문에 잘생긴 땅콩이라는 별명을 예. 또 새로 얻었죠. 잘생긴 물개 같다. 예, 잘생긴 땅콩 같다. 잘물 잘땅. 예. 좋습니다. 아, 오늘 또 헤어스타일 좋네요. 오늘은 좀 어때요? 오늘요? 네. 오늘 약간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댄디한 스타일이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댄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네.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음악 방송 활동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네네네. 오랜만에 멤버들이 뭉쳐서 앨범을 냈었는데 활동 기간 동안 어땠는지? 사실 너무 정신없고 네. 바쁘고 잠도 잘 못 잤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몸은 되게 피곤했는데 네. 되게 뭔가 행복 진짜 너무 많이 행복했고 저희가 또 오늘 우리 톡방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실 콘서트 끝나고 약간 소위 말해 이제 현타 그렇죠. 뭔가 현실을 좀 자각하는 시간을 좀 갖잖아요. 콘서트 맞아요. 특히 콘서트를 영혼이 하고 나면 좀 많이 남죠. 예, 근데 활동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여운이 많이 남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좀 되게 꿈 같았어요. 맞아요. 예. 뭔가 짧지만 굵게 활동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멤버들 그리고 뭐 우리 라이트 팬분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분들 뭐 스태프분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까지 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네. 진짜 에너지 100%를 다 쏟아가면서 했던 활동이기에 네. 약간 그런 여운이 오래 남는 활동이지 않았나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이거는 조금 아쉬웠다. 이건 조금 아쉬웠다 싶은 거. 조금 아쉬웠던 거. 네. 사실 그렇게 아쉬웠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최선을 다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했는데 다시 얘기 이어가 주세요.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그 자고로 이제 좋은 DJ는 네. 게스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예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요거는 예. 약간 80점짜리 또 진행이었던 것 같고 예예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80점짜리 진행이었던 것 같고 예 이건 좀 이제 사전 녹화나 이런 걸 또 무대 위에서 네. 팬분들이 또 이제 또 시국인지라 네네. 못 들어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게 제일 아쉬웠고 저희 뭐 멤버들이나 뭐 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했다. 네. 좋은 얘기였고요. 자, 아직 팬들은 모르는 이번 활동 기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정도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비하인드 사실 너무 많죠.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네, 비하인드 많죠, 또 너무 많죠. 많은데 많아요, 많아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네네. 우리 또 댄디의 네. 그런 어떤 좀 생방송 울렁증을 이번에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때는 바야흐로 이제 예, 예, 예. 언제죠? 첫 주에 이제 M사에서 예, 예, M사 예, M사의 예, 음악 방송이죠. 네, 그 중심에서 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아, 멘트를 사실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준비했죠. 뭐 저 같은 이제 두준이 형 같은 경우는 뭐 MBC의 아들 뭐 이런 또 멘트를 준비하기도 그렇죠,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댄디도 열심히 그걸 외웠어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너무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랜만에 뭐 거의 대사 외우듯이 줄줄 외웠죠. 이제 예. 열심히 외워서 가가지고 네네. 네 때는 바야흐로 2009년 여러분들 그 거침없이인가요? 지붕 뚫고 하이킥. 아 지붕 뚫고 하이킥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 장면은 진짜 두준이 형이 진짜 한 30번을 돌려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야 우리 또 댄디는 생방에 약하구나. 아,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또 팬분들 많이 아시는데. 네네네. 우리 그때 있잖아요. 또 가요 또 이제 마지막 연말에 하는 가요 무대에서 네네. 또 크럼프 열심히 준비했다가 아, 그렇죠. 바로 아장났죠. 아장났죠. 예. 박살이 나버렸던 예, 예. 원래는 진짜 멋진 크럼프 댄스를 준비했었는데 네. 한 30초 가량 됐었을 거예요. 근데 한 2초 정도 크럼프 치고 한 28초 정도는 프리스타일 댄스로 네. 쳤던.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해줬죠. 네. 우리 댄디한테 네.
생방도 그냥 녹화처럼 생각해라. 왜 이렇게 또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날 근데 동훈 씨 라이브 어떻게 하셨죠? 그날 이제 네. 저한테 그런 멘트를 쳤던 날. 네, 저는 사실 네. 녹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 네. 생방에 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네, 네, 네. 여러분들께 또 휙사리 전해드렸죠. 휙사리를 또 예, 음이탈이 또 나버렸네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생방의 묘미예요. 네. 너무 또 기계처럼 네. 잘해버리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근데 있고. 근데 오늘 또 생방인데 잘하시네요. 저요? 예.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예. 예. 군더더기가 없어요. 120점짜리.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80점짜리와 네. 지금 120점짜리 진행이 합쳐져서 네. 평균 100점이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우리 동훈 씨가 동훈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죠. 네. 하이라이트의 셀프. 좀 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셀프라는 곡을 이번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나 일을 파도에 좀 비유를 해서 네.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파도를 타버리자. 아, 예, 파도를 잘 넘어가자라는 네. 또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네. 네. 그러세요. 읽어주세요. 하이라이트 서프 듣고 올게요.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네, 하이라이트의 셀프와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몇 개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 동훈 씨 한번 읽어주시죠. 네, 김세현 님이 이게 그 유명한 시스루 블라인드 테스트 곡. 예, 원래 또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예, 예, 모든 이제, 곡이 원래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예, 했었죠. 가이드를 또 제가 해서 예, 그래서 시스루 예. 시스루, 그래서 시스루에 알 듯 모를 듯 예, 아는 네, 그런 곡이었죠. 아 근데 이 시스루 블라인드였지만 곡 자체가 워낙 훌륭하고 좋았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 좋았고 자 윤영경님께서 네. 난 댄디와 동훈이의 케미에 휩쓸려 갈 것 같아. 셀프 가사를 적으며 영감을 어디서 받았나요? 군대에서 적었다고 하는데 같이 있던 동기들의 아이디어도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네요. 사실 그 처음에 막 가사를 생각하면서 Let's surf in the wave 까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 그 뒤에 이제 뭔가 라임을 좀 운율을 맞추고 싶은데 네네. 되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떤 또 선임이 막 이제 또 흥얼흥얼 아 어떡하지 이런 선임이 와가지고 웨일 하면 어떻냐고. 고래처럼 파도 타면은 또 고래가 안 휩쓸리고 또 파도를 잘 그렇지,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또 선임이 네. 아이디어를 줬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선임이네요. 네네네 정말 착하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아니요 그냥 그 춤추는 거 좋아하는 예 이제 대학교에서 춤추는 그 뭐라 그러죠 동아리 예 하고 있는 춤 동아리라고 비보이 하죠. 예 비보이일 거예요 아마 댄스 추시는 예. 선임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은진님께서 아니 둘이 비행기 태워준다면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크크크 하시는데 예, 이 정도면 태워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래야 재밌어요. 예 한번 서로 칭찬만 해서 뭐 재밌습니까? 서로 칭찬도 네. 했다가 당근도 줬다가 그러니까 원투 하는 네. 거죠. 예. 그렇죠. 원투 그럼 원투 차차차 차차차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이게. 예. 네, 아 좋습니다. 참 많이 듣던 곡이죠. 네. 네. 픽션 10주년을 축하하면서 비스트의 픽션 듣고 저희는 3부에 오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하는 이 순간들을 밝은 미소로 가득 채울 거야. 어두운 저녁 밤이 찾아온대도 We are forever young Young Street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댄디 이기광이고요. 영스 초대석 하이라이트 손동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문자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데 또 윤지연님께서 네. 라디오가 이렇게 유익하고 재밌는 거였다니 댄디 동잉 오빠 매일 보고 싶네요. 아, 예. 예. 아 내일은 또 제가 네. 그냥 네. 뭐 셀카나 좀 올려야겠네요. 아 예. 매일매일 그렇게 또 우리 팬분들과 소통해 주실 건가요? 네 그럼요. 아, 또 좋습니다. 여기 영스는 우리 또 댄디한테 맡기고 네네네. 저는 좀 그 SNS 쪽을 공략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0704님 네. 어, 이분 또 두준이 형 생일로 맞추셨나봐요 번호를. 아, 그렇네요. 예, 오, 예. 어쩐지 숫자가 익숙하다 예. 했는데 네. 하이라이트 오래오래 활동해서 디너쇼까지 해주세요. 네. 90에도 쇼크 추는 오빠를 보고 싶어요. 야 어떨까요? 그때는 아 지팡이라도 좀 잡고 예. 쇼크를 추면 또 색다른 묘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조심하면서 관절 조심하면서 관절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럼요. 쇼크는 관절 또 관절이 많이 또 네. 사용되잖아요. 칼슘 또 많이 또 챙겨 먹으면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송성윤님께서 댄디 두준 오빠 마스크에 오리 스티커 댄디가 준 거 맞나요? 어떻게 주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 이 스티커는 글쎄요 그냥 저희 연습실에서 제가 다 네네, 배포했죠. 네, 뭐 우리 멤버들한테 줬는데 같이 작업했던 형의 어떤 친구분이 이거를 직접 뭐 아, 하시는 거구나.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형 작곡한 형이 저한테 몇 개를 주셔가지고 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아, 이거 베풀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랑 마스크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한번 같이 나눠 마셔보자. 이런 느낌으로 예. 배포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두준이가 상쾌했나 봐요. 예. 자주 애용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우리 두준이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아. 우리 두준이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감사하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또 네. 네. 9916님이 저 댄디랑 네. 동우님이 부른 웃으며 인사해 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라이브로 네네. 짧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사랑해요. 네. 해주시면 이번 일주일 힘내서 착하게 살게요. 지금 어때요? 동우씨 성대 괜찮아요? 지금? 아니 성대는 괜찮은데 근데 뭐가 뭐 별로예요? 아니 기억력이 안 괜찮아서 아, 거기는 괜찮아요. 웃으며 인사해 그거밖에 몰라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 딱 그 여섯 글자만 같이 화음을 네. 넣어서 한번 예. 해볼까요? 이렇게 할까요? 예. 제가 그럼 원음하고 예. 화음 5, 6 웃으며 인사해 야 이거 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생방송의 묘미거든요. 예. 예. 맞는 듯 안 맞는 듯 불협화음인 듯 화음이 잘 맞는 듯 네. 그런 느낌.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웃으며 인사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한 번도 예. 저녁 한 후에 들려드린 적이 없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저도 좋아하는 노래라서 네. 예. 자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훈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3부에서는 동훈씨의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TMI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방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너명은 동훈씨가 직접 외쳐주시죠. 이 코너로 손동훈의 돈 명예 인기가 또 불어온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럼 동훈 씨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을 재빨리 외쳐주세요. 그냥 뭐 이렇게 네 안 거치고 안 거치고 그냥 예. 바로. 자 이유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자 그럼 음악 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예. 자 나 손동원은 이기광에게 땡땡땡만큼은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예. 아니 땡땡땡만큼은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싸움. 아 좋습니다. 자 군대 다녀온 이후 제일 많이 변한 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마음가짐. 좋습니다. 자 3번 학창 시절 나의 별명은 땡땡땡이었다. 하나 둘 셋. 강동구 원빈. 좋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멤버 중 야망이 가장 큰 사람은 땡땡땡이다. 동훈이다. 좋습니다. 자 요즘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것은 땡땡땡이다. 잠시만요. 네. 살까 말까?
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내가 절대 못 참는 것은 땡땡땡이다. 아, 너무 길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길어요. 예, 당황스럽네요. 질문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절대 못 참는 것 땡땡땡이다.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못 참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나의 TMI는 땡땡땡이다. 염색했다. 좋습니다. 몰랐어요?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대답해 주신 질문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염색했어요? 네. 오늘 막 하고 왔어요. 예. 좋습니다. 네. 염색했네요. 네, 저도 톤다운을 좀 톤다운을 했습니다. 했네요. 예. 수수하니 참 좋네요. 예, 청순하죠. 원래는 조금 밝았죠? 밝은 네. 갈색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동훈 씨는 어떤 색을 하던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네. 예. 좋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나는 이기광에게 이것만큼은 이길 수 있다. 싸움이라고요. 네네. 또 좀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 체급은. 체급은 예. 그렇죠. 선수들도 왜 체급이 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아, 우리 막내가 체급으로는 1등이잖아요. 네네. 예, 정말. 저도 이번에 뭐 산옥하기 전인가요? 저 멀리 우리 요섭이, 동훈이, 두준이 가는데 아 월등히 우리 동훈 씨의 등발이 예, 또 있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하영님께서 둘이 싸워봤나요 하시는데 네, 뭐 싸워보지는 않았는데 이길 것 같아요? 예, 딱 그 보면 알잖아요. 네, 우리 네. 같은 또 프로들은 네, 네. 예, 야,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네, 네, 뭐 이 네, 사람 네. 내가 이기겠다. 뭐 이런 거 네, 네. 보이잖아요. 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왜요? 확확하지 않거든요. 왜 맷집이 좋아요? 아 저는 뭐 저는 뭐 작은 골치가 맵다는 말도 예.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헬스를 괜히 하겠습니까? 아유. 예, 자 예. 좋고요. 자, 군대 다녀온 이후 제일 많이 변한 점은 마음가짐이다. 어떤 마음가짐이죠? 아 사실 되게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네네네. 군대 다녀온 이후에는 좀 그런 일상들을 되게 소중하게 잘 여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네. 밖에서 뭐 산책하는 거 음음.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하다라는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은 네. 것조차도 정말 하나하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동훈 씨. 네. 아주 칭찬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학창 시절 나의 별명은 강동구 원빈. 아 사실 이거는 좀 네네. 급하게 대답하느라 네네네. 또 이런 또 제가 타칭이에요 타칭이에요 강동구에서 많은 그 구민들이 타칭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 아니요 그 뭐 좀 제가 좀 스스로 불렀고 아 자칭이었어요? 예, 요새는 네. 이제 또 뭐 팬분들 만나다 보면은 네. 강동구에 또 산다는 분들이 몇 계세요 네네네. 이제 또 그분들이 강동구 원빈이라고 또 불러주시고 예.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만났던 우리 동훈 씨 첫인상 기억하면 이 강동구 원빈 저는 정말 인정합니다. 아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예 이게 또 너무 갑작스럽게 대답하려다 보니까 아니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아유 아니요 아니요 네 저기 또 김인정님께서 강동구 원빈 인정이요 저 고등학교 때 동훈 오빠가 제 옆 학교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도 실물이 완전 원빈 닮은 남자 있다면 소문이 자자했다고. 와. 아 김윤정님. 이거 팩트 정말. 팩트가 제대로 체크가 됐네요. 예, 뭐 너무 너무 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네. 야 김윤정님 뭐 드려야 될까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립니다. 예예 예. 예. 영수에서 선물 드린다고. 야 감사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트 멤버 중 야망이 가장 큰 사람은 동훈이다 했는데 네. 뭐. 사실 뭐 네. 저는 근데 다른 거에 대한 야망도 좀 크지만 좀 뭐 유머, 아, 뭐 개그 유머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야망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그 하이라이트 멤버 중에서 원투탑은 손동훈, 윤두준인데 예. 아 이게 항상 보면은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죠? 네. 하루하루의 그 바이오 리듬이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컨디션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이고 두준 군은 거의 약간 컨디션이 이렇게 평이해요. 네네네. 그쵸, 그쵸? 평이해요. 항상 예. 약간 안타를 예. 잘 치는 거죠. 저는 이제 홈런을 한 번씩 터뜨리는 거고 예.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09님께서 저는 야망이 너무 없는데 야망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하시네요. 사실 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걸 이루어내고 나면 네. 내가 한 단계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뭔가 그냥 주어진 일에 사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네네네. 다하다 보면 큰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살까 말까 고민 중인 것은 없다라고 너무 늦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왜 그럴까요? 살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이. 예, 어렴풋이 내가 뭘 샀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엄연아 씨께서 사고 싶은 게 없다는 것은 다 샀다는 말인데 역시 손수루라고. 아유, 절대 사실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이것도 계속 군대 얘기만 하게 되는데 네네네. 군대 가기 전에는 뭔가 진짜 갖고 싶으면 꼭 가져야 되고 이랬는데 그냥 지금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좀 배웠어요. 예. 아, 그렇죠. 왜요? 소비를 찾는 것이 예.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네. 아, 그렇죠. 돈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 마음에 동감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내가 절대 못 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못 참는다. 네네. 사실 이게 좀 대답이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보통은 다 잘 참아내는 것 같아요. 뭐 좀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치과 같은 데 가서 뭐 이런 거 아프죠. 예, 아픈 것도 잘 참고 네. 예, 피부과에서 뭐 이런 톡톡 관리받는 있잖아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잘 참아내는 것 같고 네네. 뭐 그래서 사실 대부분 좀 잘 참는데 네. 뭔가 예의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선을 넘는 언행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나의 자존심을 좀 약간 네. 뭐 그런 그리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앨범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뭔가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뭐 무슨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못 참는다라는 개념이 화를 낸다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이래서 이러해서 좀 다른 걸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래서 이지라님이 어제 기광이 형 머리가 좀 이었던 말은 참을 수 없었던 건가요? 라고 해주시는데 어제 제 머리가 네. 뭐 포마드 예. 발라서 되게 약간 뭐랄까요? 톰 하디 스타일. 톰 하디. 예, 톰 하디 배우 톰 하디 이제 그 저희 스타일이었는데. 멤버들끼리는 이제 도마디다. 예. 뭐라고요? 도마디. 도마디? 예, 도마디 그냥. 아, 도마디. 예, 약간 토마토를 도마도라고 하듯이 예, 우리 토마디 비슷하게 따라했다. 예, 도마디로. 아, 13년 차죠. 13년 차인데 저도 그런 머리는 처음 시도했는데 네. 아, 개인적으로 어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 저는 사실 이 실물로는 아 약간 좀 과한가라는 아, 네. 조금 의견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리허설을 하잖아요. 또 네. 인기가요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네. 봤는데 또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인정을 했다가 다시 그 올린 셀카를 보면 야 아, 다시금 깨달으신 예, 건가요? 우리 땅콩이 형이 왜 이런 사진을 올렸을까? 나는 내 모습 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정직했어요. 너무 정직했어. 예. 너무 예 약간 너무 바보처럼 찍었나요? 예, 무슨 예 땅콩을 좀 홍보하는 그런 좀 광고에서 찍을 법한 아, 예 그런 사진 땅콩 홍보 대사 같았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번 노래는 동훈 씨가 직접 선곡을 하셨다는데 어떤 노래죠? 그 네. 이유 좀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있지 분들의 네. 그 테니스 네. 러브 또라는 노래 선곡을 했는데 네네네. 또 워낙 이제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많이도 들어보셨을 것 네네네네. 같아서 저는 이제 수록곡 제가 들으면서 노래 네.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곡을 네.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유가요? 네. 이거 또 있지에 네네. 우리 예지 씨가 또 저희 또 수록곡까지 또 팬분들께 맞아요. 추천을 했다는 얘기를 맞아요, 듣고서 맞아요. 네. 야 이거는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겠다. 그렇죠. 예. 주고받고 하는 거죠. 예. 주고받고 또 원투 차차차차를 또 하는 거죠. 예. 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또 노래 선곡해봤습니다. 아, 정말 좋은 선후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너무 좋아요. 예. 자, 5020님께서 땅콩형과 마술사님 티키타가 너무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뭐 차차차가 계속 되는 거죠. 네, 예. 원투 차차차죠. 원투 차차차. 예. 자, 그리고 9166님께서 동훈 씨 야망을 담아 백종원 선생님 성대모사 해주세요 했는데. 바로 돼요? 두준이 형이 좀 잘하는 건데. 아, 원래 두준이 거죠. 예, 저는 사실 이런 또 목소리는 좀 비슷하지 않은데. 예예예. 예, 예. 예, 뭐 그냥 뭐 언어와, 최선을 다해서. 언어와 예. 센스 느낌을 한번 볼게요. 예. 아이 기광 씨, 이거 반죽 좀 쳐봐요. 아이 반죽을 칠했더니 내 따귀를 치면 어떡해요? 아프잖아요. 아, 좋았다. 좋았습니다. 예, 반죽을 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 따귀를 쳤다. 예. 아, 정말 좋았습니다. 예. 아, 그런 재치, 아, 순발력, 네.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정말. 예. 아, 너무 좋았고요. 자, 또 주희진님께서는 서로 폰에 뭐라고 저장했냐고 물어보시네요. 저 뭐라고 저장하셨어요? 저요? 뭐라고 저장? 그냥 손동훈이라고 저장한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예. 이유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우주 폰이었다가 네네네 이 사과로, 그, 네, 사과로 옮겼잖아요. 예. 근데 그 사과는 그 이름을 찾을 때 제가 그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처음 첫 저장한 그 글씨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원래는 그 별명 같은 걸로 해놨다가 하니까 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네네네. 막 빠르게 맞아요, 전화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싶은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놨죠. 네. 동훈 씨는요? 약간 좀 서운하긴 하네요. 예. 아이 그러고 아니, 이거 서운하면 어떡해. 그 또 그렇게 저장하면 어떡해요. 그 뭐라고 저장했어요? 저는 네. HL 하이라이트를 줄여서 아, HL 네? 광희형. 아, 좋네요. 예. 어, 그 HL 괜찮다. 네. 그 앞에 이제 좀 HL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해 놓으면은 네. 좀 찾기 편해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렇게 좀 저도 원래 그렇게 막 별명으로 했다가 네,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찾기 편하라고 그렇게 됐다는 예. 점 알아주시면서 자, 영스 초대서 벌써 아, 아쉽게도 마칠 시간입니다. 어이고. 근데 기쁜 소식이 있네요. 뭐예요? 자, 뭐냐면 자 1부부터 예. 함께한 동훈 씨가 오늘 4부 남의 사랑 이야기까지 저와 완투 차차차 예. 쭉 함께 해주신다고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저도 좀 집에 또 볼 일이 있어서 가보려고 했는데 네네. 예, 좀 남아서 네. 좀 우리 또 기광이 형 좀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좋아요, 함께 하시죠. 예, 끝까지. 사실 뭐 할 일이 또 딱히 없기도 네, 하고 감사하고요. 예. 자, 3부 끝곡으로 이기광 손동훈의 웃으며 인사해 오. 듣고 저는 동훈 씨와 함께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넌 나밖에 몰라서 그게 다리야. 마주 보고 널 바라봐주면 난 널 위한 위로가 될래. 우리 지금 함께 있는 순간에 We are forever young. We are forever young. 대학 동아리에서 남자를 처음 본 여자. 마치 뭔가에 끌리듯 여자는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 감정은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보이고 썸을 타듯 약간의 긴장감을 즐기던 어느 날 남자가 불쑥 여자에게 귀걸이를 내밀었대. 아니, 오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이걸 팔더라고. 비싼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상한 건 아니지? 여자는 너무 행복했어. 길을 가다가 내 생각을 했다니.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대. 여자에겐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시계나 목걸이도 가죽이나 비즈 제품만 써왔었는데 남자가 준 귀걸이는 쇠로 된 고리가 달려있었거든. 그렇다고 남자를 실망시킬 순 없었어. 그 자리에서 바로 귀걸이를 해보는 여자를 보고 남자 역시 행복한 표정을 감추진 않았대.
와 진짜 예쁘다. 역시 너랑 잘 어울 너랑 잘 어울릴 줄 알았어. 나 만날 때마다 이 귀걸이 꼭 하기다. 남자의 첫 선물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여자였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귓불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가려움을 참아가며 몇 번은 더 남자에게 귀걸이를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었어. 어? 오늘은 내가 준 귀걸이 안 했네. 마음에 안 들어? 싼 거라 금방 질리긴 하지? 더 좋은 거 사줄걸. 미안. 너무도 아쉬워하는 남자의 표정을 보고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지. 그래서 사실은 금속 알러지 때문에 귀걸이를 오래 할 수 없었다고. 마음은 진짜 그게 아닌데 실망시켜 미안하다고 울먹이며 얘기했고 그제야 남자도 상황을 알아채고는 여자를 토닥이며 얘기했대. 바보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가려운데도 일주일이나 그걸 하고 다닌 거야? 미안. 내가 너에 대해 너무 몰랐다.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갈게. 더 알고 싶어. 그래도 되지? 언젠가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규현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고요.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PYJ님의 사연이었어요. 자, 동훈씨가 4부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썸남 연기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아우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건 줄 몰랐네요. 예, 그냥 토크하고 수다 떨다 갈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죠. 예, 썸남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유희진님께서 썸남이 목이 왜 메었냐고. 아유, 예, 또 그 전에 우리 백 선생님 한번 왔다 가셔가지고 아이 목이 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좋고요. 또 최은숙님께서는 와 동훈 오빠 완전 남친 재질이잖아. 이런 남친 어디서 만날 수 있죠? 하시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바로 영스에서 여러분들 그렇죠. 만나보실 수 있고 그 그렇죠. 일주일간은 우리 댄디 같은 남친 네. 영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서영님께서는 네. 동훈 오빠는 금속 알러지 말고 오글 알러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네요. 예, 사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예. 제가 이런 걸 정말 그렇죠. 예, 좀 약간 힘들어해요. 이런 오글거리는 거 잘하는 분이 대단하신 거죠. 예, 예 이런 거 사실 좀 힘들죠. 네네. 아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해요. 뭐,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다운님께서 바보야 한 번 더 해줘라고 하시는데. 아, 최다운님, 네. 콩, 이 바보야. 아, 콩. 아 이, 콩까지. 이마, 예, 이마 콩. 이마까지 예. 콩. 아, 너무 좋다. 어, 디테일 봐. 너무 좋아. 살아있는 연기였어요. 자, 어쨌든, 썸을 타던 두 사람이었고, 그러다 남자가 귀걸이를 선물했는데, 금속 알러지가 있던 여자는 가려움을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결국 남자에게 털어놓게 되는데요. 동훈 씨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알러지도 참을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것도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와, 사실 저도 좀 알러지가 좀 심한 편이라서 어떤 알러지가 있죠? 뭐 꽃가루 있고 비염도 있고요. 있고 네. 좀 환절기 때 좀 특히 좀 심해지는 그렇죠. 편이라서 네네네. 야, 이거 진짜 사실 엄청 힘든 거잖아요. 알러지가 알러지를 참는 건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정말로 막 뭐 심각하면은 막 병원에 가셔야 될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알러지를 참는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고 네. 저도 뭐 이런 썸남 같은 상황이었다면 네네. 뭐 아이고 썸녀 같은 상황이었다면 썸녀 같은 상황이었다면 전 이제 또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 또 그렇게 좀 버티면서 어. 예 최선을 다하다가 근데 저도 결국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렇죠. 너무 참기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저도 후에 좀 고백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충분히 이해가 간다. 네, 너무 이해가 가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알러지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약을 맞아요. 먹는다고 해도 정말 심각한 거라면. 예. 네, 아무튼 이 썸남과 썸녀분의 이 뭔가 애틋한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고 좋네요. 예. 네. 약간 저였으면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그냥 성격상 그냥 처음부터. 아, 이거 또 백종원 선생님 나올 뻔했는데 아유 나 이건 난 이런 거 못 쓴다고 사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좀 장난스럽게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알러지가 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런 거 뭐 잘 안 어울려 잘 못해. 난 금속 알러지가 있어. 나는 난 다이아 같은 것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유머러스하게 예, 좀 농으로 좀 넘길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괜찮네요. 네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저 어디 보자. 오늘 사연 속 두 사람 왜요? 왜요? 예. 잠깐 기다려봐요. 예. 첫날이잖아요. 예. 네네. 첫날 치고 아주 120점. 네. 오늘 사연 속 두 사람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뒷사연을 좀 더 볼까요? 귀걸이 사건을 계기로 네. 저희 썸에서 네. 캠퍼스 커플 CC가 됐고요. 야. 대학 시절을 그 남자 덕분에 참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직장인이 되고 일상에 지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고 네. 요즘은 동아리 친구들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 사이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도 저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참 고맙고 행복하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네. 뭐 지금은 물론 헤어졌지만 이렇게 네. 좋은 추억을 남겼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운 거죠. 네. 뭔가. 이게 뭔가 또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배운 대해서 거죠. 또 배운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피자 세트 보내드리고요. 동훈 씨는 이제 아쉽지만 진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끝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저희가 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이렇게 바로 또 다음 날 뭔가 이런 또 댄디랑 우리 들으신 청취자분들 네. 라이트 분들과 함께 또 수다 떨면서 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네. 행복했고 네. 또 저는 사실 또 댄디가 네. 생방송 울렁증이 있어서 야 오늘 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잘하고 있나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 어때요? 아 이 정도면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약 한 1년 5개월 정도. 충분히. 예, 좀 능숙한 느낌이 딱 드나요? 아, 너무 사실 능숙하고 네네. 좀 이런 게스트를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예, 앞으로 또 좀 되게 근데 너무 사실 잘해가지고 예,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네. 우리 댄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네. 또 영스도 많이 좀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훈 씨 보내드리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영스트리트 저는 스페셜 DJ 하이라이트 이기광이고요. 지금부터 일장캡 하카이의 핫장랜드 개장합니다. 월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꿈과 환상의 나라 여기는 핫장랜드. 핫장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킹갓 제너럴 큐티 섹시 핫카이가 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든 다 이뤄줄 자신감 채우고 출발합니다. 렛츠고. 핫장랜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립니다. 오늘 자유이용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요 5970님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혹시 라디오에서도 엔딩 요정 가능할까요? 짧게 끝나는 엔딩 요정 말고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땠는지 길게 길게 말해주면서 표정으로 마무리하면 어때요? 음악방송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멘트도 길게 예쁜 표정도 최대한 길게 보여줄 수 있겠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반말 모드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탁해요. 아니 부탁해 기광아. 자 반말 모드
야, 반말 저 원래 제 성격 자체가 반말을 그렇게 잘하는 성격도 아니고 뭐 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처음 뵙는 분들에게 말을 잘 안 놓는 편인데 아 우리 또 예 5970님께서 또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요정은 진짜 저희가 군대를 갔다 오기 전에는 없었던 그런 방송국 내 시스템이었는데 어이구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음악 방송을 돌면서 적응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맛을 봤죠. 맛을 봤는데 에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우리 5970님의 소원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핫장랜드를 찾아준 5970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청취자 여러분! 영스 DJ 첫날이었는데 함께해줘서 진짜 고마워. 오늘 나 어땠어? 잘했다고? 나는 너무 좋았어. 처음이라 좀 긴장도 하고 되게 떨려서 버벅 때리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 스스로 어라? 이놈 봐라? 능숙하네? 뭐 이런 느낌의 자신감을 얻고 뭐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해. 그래 나 자신을 사랑해주기로 했어. 자 어쨌든 우린 내일 또 만날 거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꼭 붙어있기 약속. 좋아. 자 잘 자요 해달라고. 잘 자요. 아 그냥 잘 자요. 잘 자요. 아 이거 말고 잘 자요 노래도 한 소절 불러달라고. 자 그러면 한 소절 뽑아보도록 할게. 아 잘 자요 베이비 힘든 하루를 잊고 내게 살며 여기까지.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이렇게 영스 스페셜 DJ 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일주일 동안 우리 라이트와 영스 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 내일 또 만나. 안녕. 여기까지야. 좋습니다. 아, 5970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핫장랜드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내일도 핫장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970님에게는요 영세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박혜준님께서 오늘 진짜 일장 캡이었어요 라고 또 해주시네요. 네 저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 우리 동원군 네 너무나 고마웠고 함께해서 더욱더 긴장도 풀렸고 즐거운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끝곡은 없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At all.